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캐스터 이승재입니다. 제25회 DSD 3호컵 프로볼링 대회 TV 파이널 전해드릴 텐데요. 좋은 말씀에 권용준 해설위원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일주일간의 선수들 치열한 접전을 펼쳤고요. 이제 챔피언 자리를 향해 다가서는 일정을 치르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지켜보셨을 때 어떤 점이 특히 중요 포인트였나요? 레인 패턴이 43피트에 오일이 높지가 않습니다. 볼륨이. 예. 그러다 보니까 레인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옵니다. 그것을 적응한 선수들은 점수를 꾸준하게 쳤고 그렇지 못한 선수들은 점수의 하강폭이 좀 심했습니다. 예. 민족 대명절 추석 전에 열리는 마지막 메이저 이벤트가 되겠습니다. 선수들 기분 좋게 마무리를 잘 해줬으면 좋겠네요. 네. 오늘 경기 여자 3위 결정전 그리고 남자 5위 결정전, 여자 결승전 순서로 이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경기가 곧 펼쳐지게 될 텐데요. 오늘 경기는 화성 마인드 볼링센터에서 펼쳐지고 있습니다. 제 25회 DSD 3호컵 대회 개요 살짝 짚어드리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9월 9일 토요일부터 경기가 펼쳐지고 있습니다. DSD 3호가 주최하고 한국 프로볼링협회가 주관하는 제 25회 DSD 3호컵 프로볼링 대회, 총 상금 1억 6천만 원에 굉장히 큰 규모의 대회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이번 대회 최근 우승자 선수를 살펴보면 지난 시즌 2022년 우승자는 이상일 프로 그리고 윤희어 프로였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김태환, 김민선, 강민환, 김가람, 또 AJ 존슨 선수가 또 우리나라에서 우승컵을 거머쥐기도 했었고요. 3호 코리안컵은 지금 25회죠. 98년도부터 대회가 시작되었고 그동안에 계속 국제대회로 한미인 선수들이 참가를 했는데 코로나 이후에 지금 한국에서만 한국 선수들로만 개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제 여자부 3위 결정전 경기가 펼쳐지겠습니다. 팀 에버나이트 소속의 임가혜 선수 첫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예, 맞서 팀 PNB 우창 소속의 최다승 보유자 최현숙 프로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최현숙 프로의 경우 13승에 도전하고 있는 베테랑 선수가 되겠습니다. 지금 현재 11승을 하고 있고요. 예. 지금 여자 프로 선수 중에 최다승 보유자고 동호인 출신인데 최다승까지 온 입지적인 선수입니다. 예. 우승할 때마다 새로운 역사가 일어나고 있는 거고요. 이 선수가 거의 뭐 운동도 굉장히 많이 하고 그렇죠. 이에 맞서는 선수는 임가혜 선수입니다. 올해로 프로 경력 3년을 맞고 있는 1991년생의 선수가 되겠습니다. 임가혜 선수의 1프레임 투구부터 만나보시죠. 임가혜의 첫 프레임 핀 두 개를 남깁니다. 네, 한 두 보드 정도 두껍게 히팅을 해서 지금 4구 스플릿이 났습니다. 네. 임가혜 선수가 항상 예선이나 준결승 때는 굉장히 좋은 기량을 보이다가 TV 파이널에 올라와서 좀 좋지 못한 그런 모습들을 많이 보였는데 이번에는 본인이 굉장히 자신 있다고 또 사전 인터뷰부터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 첫 프레임은 스플릿이 났지만 남은 프레임들을 좋은 그런 결과를 만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오픈 프레임으로 시작하게 된 임가혜 프로입니다. 네. 예, 맞서 베테랑 최현숙 프로의 1프레임 투구가 이어지겠습니다. TV 파이널을 정말 숱하게 진출을 한 베테랑 선수고요. 그렇습니다. 특히 2018-19 시즌에는 각각 TV 파이널 5번씩 진출을 하면서 또 전성기를 구가하기도 했었습니다. 그렇습니다. MVP도 4회나 했습니다. 예. 오늘 좋은 성적을 거둬서 우승하게 되면 최다 13승까지 바라볼 수 있는 최현숙 프로인데요. 1프레임 하나의 핀을 남기며 시작합니다. 이번 3호컵 레인 패턴이 레인 패턴의 난이도 자체가 높지는 않습니다. 네. 이게 높다 낮다의 기준은 일산 포켓팅을 얼마만큼 할 수 있느냐를 따졌을 때 일산 포켓팅을 하는 거는 선수들이 그렇게 어려워하진 않지만
그렇지만 7번 핀이라든지 10번 핀 뒤에 한 핀 남기는 그런 경우가 많았고요. 예. 그리고 그런 핀들을 또 처리를 하려고 뭔가 변화를 주다 보면 이런 스플릿이라든지 어떤 다른 미스가 나올 수가 있었고요.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레인 볼륨이 오일의 볼륨이 되게 높질 않다 보니까 네. 볼이 지나갔을 때 오일 존을 지나갔을 때 볼에 오일이 볼에 묻어서 오일 존이 얕아지는 부분을 브레이크다운이라고 하는데 그런 네. 브레이크다운 현상이 굉장히 심합니다. 그렇군요. 그렇다는 거는 레인 변화가 굉장히 빠르게 온다는 거거든요. 그런 것들을 선수들이 유의해서 경기를 할 것입니다. 예. 네. 스트라이크를 기록하는 최현숙 프로입니다. 앞서 1프레임에서는 커버 성공을 했고 곧이어 투구했던 2프레임 스트라이크 최현숙. 최현숙 선수는 뭐 러닝을 거의 시합 경기 앞둬놓고 한 2주 정도 전부터는 매일 한 10km씩 러닝을 한다고 하더라고요. 오, 예. 운동량이 어마어마한 거죠. 아무래도 밸런스나 하체를 잡는데 러닝만한 게 없으니까요. 그렇습니다. 예. 모든 운동의 기본이죠. 이어서 2프레임 임가해 프로의 투구입니다. 프레임 10번 핀이 남았습니다. 앞서 1프레임은 오픈 프레임이 나면서 아쉬운 출발을 했던 임가해 프로였는데요. 11번 레인에서는 두 보드 정도 두껍게 포켓팅이 돼서 4구를 남겼고 지금은 그걸 약간 의식한 건지 아니면 그 라인을 그대로 쳤는지를 모르겠지만 예. 12번 레인에서 반대로 조금 더 약한 그런 핀 액션이 나왔습니다. 스페어 처리에 나서는 임가해인데요. 네, 커버 성공했습니다. 하지만 오늘 보여지는 임가해 선수의 이런 투구는 그 전에 TV 파이널에 나와서 약간 본인의 투구보다 좀 더 투구 스피드가 약간 떨어지는 느낌의 그런 투구를 했었는데 오늘은 연습이나 이런 중결 예선에서 하는 그런 본인의 스윙을 지금 하고 있기 때문에 예. 스트라이크 라인만 잘 형성해서 투구를 하면 좋은 결과가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준결승에서 에버리지 235.3점을 획득했던 임가해 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올해 첫 TV 파이널 진출해 있고요. 3프레임 투구 스트라이크를 네. 기록하는 임가해. 오히려 실수는 초반에 나온 게 좋습니다. 예. 점점 그 본인의 그런 투구를 자리를 찾아가고 있는 임가해 선수입니다. 임가해 선수의 팬들도 상당히 많이 경기장을 찾아서 응원해주고 계시고 그렇습니다. 이 피켓도 정말 개성 넘치는 피켓들을 많이 만들어 오셨어요. 네네. 많은 팬을 보유하고 있는 임가해 프로입니다. 이에 맞서는 최현숙 프로의 3프레임 투구. 지금 넘어갔습니다. 더블 기록하는 최현숙. 본인이 지금 웃고 있죠? 예. 행운의 스트라이크입니다. 분명히 이거는 안쪽 실수를 했어요. 이건 행운입니다. 행운. 핀 액션이 나오면서 네. 네, 넘어갔네요. 네, 아까 임가해 선수가 4구 스플릿이 난 정도의 두께로 지금 포켓팅을 했거든요. 네. 굉장히 운이 좋았어요, 이번에. 호흡을 가다듬고 4프레임 투구에 나서는 최현숙 프로입니다. 네, 이번에도 네. 스트라이크! 터키에 성공하고 있는 최현숙! 한 번은 운이 따랐고 지금은 아주 제대로 퍼펙트한 그런 스트라이크 모션이 나왔습니다. 예. 임가해 선수는 데뷔했던 2021 시즌부터 줄곧 TV 파이널 진출에 성공하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뭐 국가대표 출신이고 예. 뭐 실업 선수 아마추어 때부터 굉장히 엘리트 선수로 뛰어났던 실력이 뛰어났던 선수이고요. 프로 와서도 지금 좋은 성적을 거두고 있습니다. 임가해 이번에도 핀 하나가 남습니다. 네. 저 10번 핀은 볼링을 치는 분이라면 모두에게 숙제가 되겠죠. 맞습니다. 오른손은 10번 핀, 예. 왼손은 7번 핀이 가장 큰 숙제죠. 야속하게 느껴질 수도 있는 저 10핀인데요. 네, 하지만 그 하나의 핀을 그 남기는 그것을 또 극복하는 그 또 그런 재미가 있는 스포츠가 또 볼링입니다. 네. 커버할 수 있을지 만나보시죠. 네, 잘 처리해 주었던 임가해 프로입니다. 현재까지 이 최현숙 프로가 노력미를 과시하면서 앞서가고 있는 상황이고요. 임가해 프로가 쫓아가는 형국이 됐습니다. 그렇습니다. 11번 레인에서는 지금 어느 정도 라인이 나온 것 같은데 12번 네. 레인은 조금 조정을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레인마다 선수들 더 잘 풀리는 레인이 있잖아요. 그렇습니다. 예, 여자부 우승자에겐 1,500만 원의 상금이 주어지고요. 우승을 향해서 나아가고 있는 세 선수. 임가해 네. 이번엔 스트라이크. 아, 임가해 선수 리듬 밸런스가 너무 좋아요. 네. 정말 부드러운 네. 투구 폼이잖아요. 네. 백스윙도 상당히 높게 가져가고요. 그렇습니다. 경기 중반부 스트라이크로 맞이하게 된 임가해 프로입니다. 선수들마다 각각 루틴이 있습니다만 최현숙 프로는 볼에 입을 맞추는 루틴이 있네요. 이제 엄지에 이제 바람을 불어넣어서 예, 엄지 타이밍을 거군요. 일정하게 만들기 위한 그런 하나의 루틴이죠. 최현숙 프로의 오프레임 넘어갔어요. 템펜이 쓰러지고 맙니다. 이거 뭔가요? 이거 뭔가요? 이야 이렇게 되면 포백어를 완성한 최현숙 프로인데요. 네, 지금 12번 레인에선 두 번 연속 행운의 스트라이크가 나왔어요. 네. 여기서 네. 네. 지금 12번 레인에서 전전 프레임에 본인이 실수한 걸 알거든요. 그래서 그 부분을 조금 조절했는데 그걸 너무 의식해서 지금은 본인의 스윙을 제대로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좀 메시지 핀이 날라와서 10번 핀을 캐리를 했네요. 네, 대단한 넘어뜨려 줬습니다. 네네네네. 6프레임 최현숙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야 이게 이렇게 해서 5 메가가 되네요. 5번 연속 스트라이크예요. 네. 표정의 변화가 없습니다. 네. 평정심을 유지하고 있는 최현숙 프로고요. 아 시원하게 이번엔 군더더기 없이 네. 넘어갔습니다. 오히려 약간 실수가 있었을 때 표정 변화가 있었는데 스트라이크 이후엔 표정 변화가 없습니다. 최현숙 선수. 선수들마다 기세라는 게 있거든요. 네. 그 기세가 최현숙 프로만한 그런 기세가 있는 선수들이 드물어요. 그렇군요. 그러다 보니까 동호인 출신임에도 불구하고 저렇게 TV 파이널에서 안정적으로 경기를 할 수가 있는 겁니다. 네. 베테랑에 맞선 3년차 임가해 프로. 6프레임. 핀 하나가 남습니다. 아 제가 말씀을 잘못 드렸네요. 최현숙 프로 같은 경우에 이제 1프레임을 9 커버를 하고 그리고 네. 그리고 그 다음에 다섯 개를 쳤습니다. 지금 그렇죠. 예. 네. 자 이렇게 되면 임가해 선수는 스페어를 하고 6프레임 스페어를 하고 7프레임부터는 뭐 물러설 데가 없는 상황이 됐습니다. 임가해 커버 성공했습니다.
임가혜 선수는 약간 퐁당퐁당의 느낌으로 스트라이크를 기록하고 있고요. 네. 어느새 경기는 후반부로 접어들고 있습니다. 임가혜 선수의 7프레임 투구. 어느 때보다 신중하게 호흡을 가다듬고 투구에 임하고 있습니다. 임가혜 이번에도 하나의 핀이 남았습니다. 근데 저는 이 경기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네. 임가혜 선수의 지금 오늘 그 경기하는 모습이 저는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보는 게 예전에는 TV 파이널에 올라왔을 때 뭐 단체전이라든지 개인전에 올라왔을 때 굉장히 좀 본인이 약간 좀 자신이 약간 없는 느낌이 좀 많았어요. 근데 예. 오늘은 그래도 본인 스윙을 제대로 지금 하고 있다는 게 굉장히 희망적이지 않나? 워낙에 뭐 경기력이 높으니까 TV 파이널 언제든지 올라올 수 있는 선수거든요. 네. 저는 되게 희망적이라고 좀 봅니다. 이번에도 10핀을 잘 쓰러뜨리면서 커버에 성공한 임가혜 프로입니다. 아무래도 조금씩 이 TV 파이널에 적응을 해가고 있는 모습이죠. 맞습니다. 이에 맞서는 최현숙 선수, 뭐 워낙에 베테랑이기 때문에 TV 파이널이 익숙한 선수입니다. 워낙에 경험이 많아요. 예. 현재 5배가 기록 중이고요. 7프레임 최현수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야, 6연속 스트라이크입니다. 네. 이러면 이게 승부는 거의 뭐 결정이 됐다고 지금 봐야 되겠죠? 예. 6연속 스트라이크 몰아치기 중인 최연속 프로이기 때문에 승기는 확실하게 잡았습니다. 지금 임가혜 선수 같은 경우에 218점이 최대한 낼 수 있는 점수지만 네. 최연속 선수 같은 경우에 최연속 선수는 아 여기서 지금 뭐 스페어나 스플릿이 나더라도 그거보다 높게 나올 확률이 오 네. 대단한 페이스입니다. 네, 거의 뭐 세계를 박는 그런 스트라이크라고 예. 있습니다. 7연속 스트라이크 대단한 네. 최연속 프로입니다. 야 엄청난 경기력입니다. 그렇습니다. 준결승에서 에버리지 239.5점 거의 240점에 육박하는 상당히 고득점으로 여기까지 올라와 있는 최연속 프로인데 오히려 TV 파이널 3위 결정전에서 더 대담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가혜 선수도 주눅 들면 안 되거든요. 8프레임 임가혜 스트라이크. 네. 사실 오늘 경기를 이렇게 보면 피지컬 미스로만 보면 사실 임가혜 선수가 피지컬 미스는 더 안 했어요. 네. 최현수 선수보다 더 실수를 적게 했는데 약간 지금 앵글 스탠스 타겟이 조금 매치업이 조금 못 안 되지 않았나 네. 조금 아쉽지만 아 그래도 저는 되게 희망적입니다. 임가혜 선수는 아직도 이제 프로 데뷔한 지 몇 년 안 됐고 그렇죠. 앞으로도 예. 시합이 엄청나게 많이 남아 있어요. 그런 시합에 되게 희망적이지 않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번 시즌 현재까지 프로볼링 대회 여자부 우승자의 얼굴들이 나오고 있는데 최현숙 선수가 청주 투어에서 또 우승컵을 예. 거머쥐기도 했었죠. 네 이번엔 핀 하나가 남았습니다. 임가혜 선수. 하지만 시종 표정이 어둡진 않아요. 네네. 예. 특유의 부드러운 아, 스윙 동작으로 네. 잘 헤쳐나가고 있는 임가혜 선수고요.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워낙 이 리듬 밸런스가 좋은 선수고 이게 예. 이런 본인이 평상시에 시합을 경기를 준비하는 그런 부분들도 철저히 잘하는 선수이기 때문에 언제든지 티파인에 올라올 수 있는 선수라고 좀 보고 오늘 굉장히 희망적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첫 프레임을 제외하고는 오픈이 나지 않고 있습니다. 꾸준하게 김가희 네. 선수가 경기력을 이어가고 있고 네. 최현숙 선수는 그야말로 돌풍입니다. 현재까지 7연속 스트라이크 그렇습니다. 기록하고 있습니다. 최현숙의 풀프레임! 스트라이크 행진이 멈추네요. 핀 하나가 남아있습니다. 올해 세 번째 TV 파이널 무대에 나서고 있는 최현숙 프로. 더불어 올 시즌 두 번째 우승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스페어 처리 성공한 최현숙입니다. 사실상 승부는 기울어 있는 상황이고요. 이제 최현숙 프로의 경우에는 다음 이제 결승전을 위해서 가다듬는 단계가 되겠습니다. 네. 10프레임 최현숙 스트라이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은 지금 1위에 지금 안착해 있는 한솔 선수와 최현숙 선수가 결승에서 만나게 되는데요. 예. 이 선수들이 공교롭게도 2015년도 영천컵 결승전에서 만난 적이 한번 있어요. 아 그래요? 예, 그때는 한솔 선수가 우승을 했습니다. 아마 복수전에 성공할 수 있을지 네 기대가 됩니다. 10번 프레임 진행 중인 최현숙 프로고요. 10 프레임 역시 스트라이크. 네. 결승전을 가기 전에 확실히 그 컨디션을 끌어올리는 최현숙 프로입니다. 그렇습니다. 한껏 날카로움을 끌어올린 뒤에 결승전에 임하겠다는 각오가 느껴지는 이번 10프레임인데요. 보통 이렇게 10프레임 마지막 투구라든지 두 번째 투구에 볼을 교체를 해서 투구를 하는 선수들이 많거든요. 근데 예. 최현숙 선수는 그대로 그 볼을 그대로 치고 있어요. 그렇다는 거는 지금 이 볼이 이 레인에 굉장히 잘 맞는다 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만큼 자신이 있는 거거든요. 최현숙 프로가 경기를 마쳤습니다. 총점 268점을 획득하게 됐고요. 결승 진출은 뭐 사실상 정해져 있는 가운데 임가해 프로의 10프레임. 임가해 선수도 네 번째 TV 파이널 진출이었는데요. 해가 갈수록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면서 이번 대회 3위를 눈앞에 두고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스트라이크로 10프레임 시작하는 임가해. 정말 본인다운 스윙을 TV 파이널에서 처음 하지 않나. 그래서 앞으로 굉장히 희망적이다. 예.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본인 표정이 밝은 점이 네. 예. 좋아 보이네요. 예. 일단 임가해 선수는 굉장한 또 팬덤을 보유하고 있네요. 그렇습니다. 볼링 여신, 볼링 천사 다양한 피켓 문구를 가지고 오셨습니다. 10프레임 두 번째 투구. 이번에도 스트라이크. 이제야 몸이 좀 풀리나요? 네. 예. 거의 10번 핀
1점만 안 남았으면 두 선수가 굉장히 박빙의 그런 경기를 펼칠 수가 있었는데. 그렇죠. 아, 메신저가 찾아온 쪽은 임가의 쪽이 아닌 최은숙 프로 쪽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임가해의 이번 대회 마지막 투구입니다. 예, 3위 결정전이 이렇게 마무리되는군요. 이번에도 텐핀 하나만 남겨놓은 채 경기를 마친 임가해 선수였습니다. 여자 3위 결정전 승자는 팀 PNB 우창 소속의 최현숙 프로였습니다. 7연속 스트라이크를 기록한 최현숙 프로가 268점 큰 점수 차로 임가해 선수를 누르고 결승전에 진출하게 됐습니다.